비로소 비로소 새콤달콤 성경 동화 두구두구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경 동화 속으로 함께 떠나요 예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감사해야 할 날이 정말 많이 있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위의 여러 나라를 통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에훗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셨답니다. 에훗,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용서를 빌면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황하기 시작하였어요.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이제 우리 누구의 말을 듣지? 그래,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동안 여호수아 장군의 말을 듣느라고 우리는 재밌게 살지 못했어. 그래.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결혼을 하며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매우 노하셨답니다. 아니,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니 저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어.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통하여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답니다.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하였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젠 견딜 수가 없어. 이대로 있다간 우리는 죽고 말겠어.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들을 보시고, 그래, 내가 저들을 구원해줄 사람을 그 한 사람 뽑아야 되겠는데 어느 사람이 좋겠지? 그래, 바로 저 사람이야. 그는 바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이었답니다. 에훗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에게 금가운을 갖다 바칠 때 그것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모압을 칩시다. 모압왕을 죽입시다. 뭐라고? 모압왕을 죽이자고? 어떻게 모압왕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모압왕에게 금관을 갖다 줄 때 내가 모압왕을 죽이겠소. 그리고 에브람 산지에서 나팔을 불겠소. 그럴 때 여러분이 다 내게로 와 모압을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모압은 그게 강한 나라인데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단 말이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모압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좋소! 그렇게 하겠소. 만약에 당시 에브람 산지 나팔을 풀린다면 우리 전부 가서 모압을 치도록 하겠소. 에우, 부탁하오. 자, 그렇다면 모압왕에 갖다 줄 금가운을 어서 나에게 주시오. 자, 여기 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금관을 가지고 모압 왕에게 갔답니다. 그는 45cm 된 큰 칼을 오른쪽 다리 밑에다가 감추고 그는 모압 왕에게 한 걸음 두 걸음 가기 시작하였어요. 빵빵빵! 빵빵빵! 누구요? 에훗이요. 에훗?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에웃이 왔습니다. 에웃이 왔다고. 어서 들라하라. 그는 내 친구야. 어서. 에호. 아니 오늘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이렇게 왔어? 어떤 좋은 물건을 나에게 준비했어? 왕이시, 오늘도 왕에 드릴 좋은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요. 나에게 항상 좋은 물건을 갖다 준 당신을 볼 때마다 난 항상 마음이 기뻐. 왕이시여, 오늘은 특별한 것을 또한 가지고 왔나이다.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다고 너희들 들었느냐? 에웃이 나에게 오늘 특별한 것을 가져왔다 그래. 그래, 특별한 것이 어떤 것이요? 이것은 은밀하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신하들을 밖으로 좀. 무엇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저 신하들은 아무 일 없어. 그렇더라도 왕이시여, 이것은 왕에게 특별히 드릴 것이라서. 좋다 좋다. 얘들아, 너희들은 나가 있어라. 어서 나가 있어. 왕이시여, 저는 여기 있어서 왕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에웃은 나의 친구야. 오래된 친구라고. 걱정하지 마. 너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해. 염려하지 말라고. 신하들이 밖으로 나간 후 왕은 에웃에게 말했어요. 나에게 줄 것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특별히 왕에게 드릴 물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하나님! 와! 에글론이 그 하나님이란 말을 듣고 일어나려는 순간 에웃은 바로 왼손으로 칼을 뽑아 모아방에 달려들었어요. 아니, 네가! 어서 이 칼을 받아라! 안 돼! 안 돼! 피하면은 안 될 줄 알았느냐? 네가 나에게, 모아방 에글론이 죽지. 에웃은 에브람 산지로 뛰어가기 시작하였어. 그래서 그곳에서 준비한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땁니다. 빰빠바빰빠바빠바밤! 에웃의 나팔 소리야. 바로 모아방을 죽였다는 소리야. 어서 가서 모함을 칩시다. 갑시다! 어서 모함을 쳐라! 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땅에 들어가 바로 그들을 한 사람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기 시작하였어요. 그날 죽은 숫자가 만 명이 넘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에웃,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80년 동안 그는 평화롭게 잘 살았대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았어요? 에훗 정말 멋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를 구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은 혹시 엄마한테, 친구한테, 아니면 동생한테 잘못한 적 있었나요? 그럴 때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준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시간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눈으로 쏙 귀로 쏙 새콤달콤 성경 동화.
두근두근 놀라와 우리 주님 하시는 일. 와우 와우 모두 와요 함께 가요. 와우 와우 성전 동안 속